벨리악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 2004년 이스키 업계의 베테랑 마스터 블렌더인 빌리 워커가 인수하기 시작하면서인데요. 그 당시 빌리 워커는 다양한 실험 정신을 발휘하여 피트 처리한 몰트 라인업 추가, 플로어 몰팅 부활, 3회 증류, 캐스크 바틀링으로 다양한 캐스크와 피니쉬 제품을 선보입니다. 2009년 아이칸즈 오브 위스키 어워즈에서 벨리악은 올해의 증류소로, 2015년에는 올해의 세계 위스키 생산자로 빌리 워커가 선정되어 많은 찬사를 받았었죠. 빌리 워커는 2017년 글렌드로나, 우드포드 리저브, 잭 다니엘, 올드 포레스터로 유명한 거대 주류 기업인 브라운 포맨의 벨리악을 매각한 후 글렌알라키 증류소로 옮겼으며, 빈 자리에는 레이첼 베리가 새로운 마스터 블렌더로 벨리악과 글렌드로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벨리악 증류소는 플로어 몰팅 작업을 2012년부터 재가동합니다. 플로어 몰팅이란 젖은 보리를 바닥에 4~5일간 열을 가해 건조와 발화를 시키면서 메가의 풍미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작업 인부가 8시간마다 주기적으로 뒤섞어줘야 하는데, 스코틀랜드의 기후 변화가 잦아서 온도와 습도 변화에 따라 컨트롤해야만 좋은 메가를 만들 수 있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증류소는 기계식 드럼 몰팅으로 생산된 발화보리를 몰트 공장에서 공급받지만, 아직까지 스코틀랜드의 증류소 7군데는 플로어 몰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벨리악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벨리악 몰팅 시즌 제품만 플로어 몰팅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 다른 라인업 제품은 드럼 몰팅 메가 사용 또는 극소량만 플로어 몰팅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벨리악은 마스터 블렌더인 레이첼 베리 영입 이후 2021년에 10년, 12년 제품과 같은 엔트리급 라인업을 리뉴얼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벨리악 12년 제품은 3 캐스크를 사용, 버번, 세리, 포트와인 캐스크 순서로 피니쉬 처리한 것이 아닌 각 캐스크에서 숙성한 원액을 블렌딩하였습니다. 이스키 베이스에서 235명 선정 기준 84점 정도를 받았으며, 현지 가격은 평균 50유로, 한화로 약 74,000원 수준입니다. 테이스팅 태그로는 우디암, 초콜릿, 바닐라, 구연산, 과일, 견과류 등을 선택받았고, 공식적인 테이스팅 노트에는 달달한 향의 베리류 맛을 표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양한 맛이 복합적으로 느껴져서 가성비 좋은 매력적인 위스키라는 평가와 일반적인 위스키 맛은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상반된 평가를 받는 벨리악 12년, 과연 맛은 어떨까요? 얼마 전 8만원 중반에 구입한 벨리악 12년을 오픈하여 로진글라스의 니트로 먹어볼게요. 46도에서 오는 알코올은 생각보다 약하며 향에서는 시럽, 헤이즐넛, 구운 오렌지 껍질향이 기분 좋게 납니다. 맛에서는 시럽과 생강, 구운 오렌지 껍질의 시트러스함을, 피니쉬에서는 후추 스파이시가 짧게 지나가지만 모카의 여운은 오래갑니다. 캐스크 피니쉬 제품의 서경험한 맛과는 다르며 버번, 체리, 포트 캐스크에서 12년 숙성된 원액을 블렌딩해서 그런지 처음엔 맛이 낯설지만 마실수록 밸런스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되네요. 브리딩을 거친다면 더욱 부드럽고 복합적인 풍미를 표현할 것이라서 기대가 많이 되는 위스키입니다. 테이스팅 후 주관적인 한 줄평을 말씀드리자면, 10만원 이하 46도의 3캐스크 블렌딩 제품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벨리악 12년 니트 음용을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를 만드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